되었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분홍이 품바 옆구리가 헛되어지는 게 아니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허리가 자리, 자리에 보혜 사랑님 감사합니다. 하자니 알라뷰.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정식 단장님에게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예, 아유, 원래는 이 시다바리들이 먼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뀌었어. 우리 대장이 먼저 시작을 해요. 예, 예. 1분만 쓰지 말아야겠지. 야마돌게. 아,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밑반찬들이 먼저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해? 삐끼? 삐끼도 언니 일본어 아닌가? 아, 아닌가? 아우, 안녕.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못 해주고 내는 게 있어. 네, 뭐요? 제가 동동구를 뭐 하자. 아, 그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세요. 예. 하자님! 하자님, 제가 해드릴게요. 잘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 화이팅! 화이팅! 오늘 분홍이가 여기 어깨에 안 보이시겠지만 저 날개 달았잖아요. 그니까. 네, 힘 실어주시겠다고 또 멀리서 진짜 새벽부터 이렇게 뭐.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저희 예, 많은 분들 다 멘트 나가면 안 된다고 해갖고 호명 다 안 할게요. 괜찮으시죠? 손에 깜빡하지 마시고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은 괜찮으시니까 예, 말씀드리고 우리 미령 오라버니하고 우리 나홀로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두 분은 예, 마음으로만 받으세요. 멘트 안 날려도 우리 비물링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 올려주세요. 첫 곡으로 우리 제가 많이 불렀던 예, 저희 18곡 애창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낭낭으로 만나서 인연이 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낭으로 만나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우, 이렇게 멀리서 먼 길 마다 않고 또 이렇게 분홍이 만나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아침 있지, 무안에서 산낙지 이만큼 싸가지고 또 분홍이랑 우리 짝퉁언니 먹인다고 산낙지 가지고 와주신 우리 석에서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허리에 그냥 아유 기죽지 말라고 우리 또 팬분들 오셨다고 여기를 그냥 꽉 채워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우리 넝쿨체 굴러온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넝쿨체 다 굴러왔어요. 오늘 남창골로 오늘 못 갈지도 몰라. 여기 타이어 다 바꾸내볼게요. 오늘 여기서 삼겹살 구워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예, 또 내일 급한 일 없으시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여기 방 다 있으니까. 예. 자, 우리 다 가셔요. 자, 넝쿨체 굴러온 우리 여러분들. 치면서 그래도 또 못하지만 열심히
아니 우리 음악을 살짝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이 잠겼는지 목소리가 자꾸 기어트를 가는 것 같아.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괜찮아요? 나만 온가? 제가 저번 주에 중이염이 와가지고 이 귀속이 막 찡찡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했는데도 중이염은 빨리 안 나서요. 약 먹고 쉬어도 최소한 2주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한절기라 또 봄이 슬슬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 온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낮에는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저녁 되면 또 추워져요. 그러니까 한절기에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알겠죠, 여러분이? 오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세월아 청춘아? 못난 놈? 그래. 그 못난 놈을 위해서 하나 불러볼게. 못난 놈 갑시다. 꿀 누나 유나는 누구야? 헤이! 열심히 잘나고 키워놨더니 잘난다고 못난지만 하는 그 놈의 못난지. 에라이 못난 놈아!
근데 벌써 일이 훌쩍 가고 또 2월이 다가왔는데 2월도 벌써 오늘이 18일이니까 보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그죠? 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이렇게 따뜻했다가 저녁 때 참 추웠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장염이 은근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이 춥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음식물이 바로 하나 잘못 먹어서 장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잘못 먹은 게 조금 이상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쌓이다가 이제 장염으로 탁 터진다고 하니까 항상 음식 조심히 잘 드세요. 알겠죠? 야, 뱃살이 나왔어. 뱃살이 나왔다고? 누가 오라버니가? 제가요? 아니 원래 내 뱃살은 있었어. 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뱃살이에요. 모든 여자가 마르건 젊었건 다 아, 말랐건 뚱뚱하든 뱃살은 무조건 다 있어요. 오라버니 알지? 자 다음 곡 주세요. 자 이력서 쓰러 갑시다 우리. 이걸 이력서를 잘 써야지 취직을 잘한단 말이야. 그죠? 저는 이력서 잘 쓴 것 같아요. 네.
아니 친구들은 신나게 목구만 입고 노래 끝났으면 그래도 박수라도 쳐야지 오빠들! 잘한다! 마시냐! 진짜 많이 잤어요 그거 그 탕탕이지? 그 탕탕이요? 우리 애인이 살았대 아니 무슨 언니 애인이요? 우리 애인이 회사할때 아 회해 아, 뭐. 아니 우리 서기섭 대표님이 분홍이 먹으라고 나한테 탕탕이 해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내 거는 한 마리만 남겨놓으셔 장염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탕탕이를 갖고 나를 야불리고 있네 참말로 언니 그지? 에이 진짜